사무엘상 15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삼으시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은즉,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왕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처럼 기름은 부음자는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왕이죠. 성경에 기록된 것도 보면 첫 번째 율법서가 기록되는데 율법서는 제사장에 대한 말을 했고 그 다음에는 왕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면서 왕권 시대가 세워지고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전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하는 역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그다음에 선지서가 써지죠. 그 선지서는 전부 다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시편은 뭐에 대해 썼냐? 시편은 시편 한 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가서 다섯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모든 것들은 왕과 왕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누구를 예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세워졌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이루신 것을 기록한 만큼 이제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안에서 같은 몸이 되어졌다면 그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똑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가르쳐주고 있냐 하면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아론의 기름 부음이 그의 아들들에게 내려가서 오직 아론만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 왕을 세웠을 때 다윗 왕의 위가 끊어지지 않게 그의 아들이 계속해서 왕을 이어가게 하셨고 왕정시대가 끝나면서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새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보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참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예요.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참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신약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오셔서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면서 또한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왕이 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왕이 되신 거죠. 그로 인해서 그를 믿는 사람들, 무엇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육체로 오신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하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라면 그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동일하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또한 선지자의 역할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역할을 우리가 똑같이 갖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의미가 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아론의 기름 부음이 그 자자 손손에게 내려간 것처럼 다윗에게 임한 기름 부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그 자자 손손에게 내려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자 손손이 그 기름 부음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손이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의 자손이 되어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어떤 자냐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가 되어져요? 믿음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난 약속의 아들 이삭, 그에게서 낳은 믿음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통로를 따라간 것과 기름 부음이 그에게 흐른 것은 약속을 따라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았죠.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이삭, 바로 우리가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예요. 약속에게서 우리는 끊어진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할례도 받은 자도 아니에요. 무할례자예요. 우리는 관계가 없는 사람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사망에 처해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 도무지 가능이 없는 사람,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겠어요. 약속의 자녀가 되겠어요. 그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하는 그 네 씨, 그 네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단 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권세. 그걸 물려받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모두가 그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물려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준 은혜가,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걸 정말 아신다면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을 버리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내가 기름 부음을 부어서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외쳤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것을 또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하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은 기름이죠. 기름붐. 예수님은 기름붐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안에 기름붐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름붐. 그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접목이 되려면 우리 안에 똑같은 기름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름부음이 아니라 똑같은 기름부음. 그 똑같은 기름부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똑같은 기름부음. 그 기름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도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되어진 건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메시아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름부음을 받은 자로서 메시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드러내게 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보내요 라고 한 것처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위에 왕으로 삼으셨다. 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 부음이 온 것은 바로 왕권이 온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받은 기름 부음이 하늘의 왕권이 가진 왕권의 기름 부음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누가 가지신 기름 부음? 예수님이 가지신 기름 부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신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아들이 되어져서 그의 자손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기름 부음의 왕권이 내게 임함이었기 때문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잘 아세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건 잘 아시는데 그건 입의 말일 뿐이야. 내가 가진 축복이 어떤 건지는 알지도 못해. 왕권이 내게 왔다는 거는 다스리는 권세가 왔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가 내게 오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다스릴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내 안에 와서 내가 가고 있는 이 지경에서 그 왕권을 내게 주시면 한 명을 다스리고 두 명을 다스리고 세 명을 다스리고 열 명을 다스리고 한 고을을 다스리고 여러분 그와 같이 다스린 권세를 갖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축복받을 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만사형통의 축복. 만사형통의 축복이 어떤 거예요? 영권, 인권, 물권. 영권, 인권, 물권. 이것이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권을 갖고 계시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인권을 갖고 계시고 세상의 물질을 다스리는 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늘나라의 왕권이거든요. 근데 이 하늘나라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임하여서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것은 바로 이 왕권이 임한 거예요. 뭘 하도록?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세운 거예요. 그 왕권을 으쌰으쌰 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들한테 하나님의 권위를 주고 기름 부음을 주고 그 일을 하라고 맡긴 것은 그의 양떼들에게 잘난 척하고 그들을 휘두르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 자리를 세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똑같은 자인데 왜 어떤 자에게는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왜 어떤 자에게는 목사로, 선지자로, 사도로 이런 직분을 주셨느냐.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말은 성도를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하늘의 왕권이 내게 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 왕권이 내게 온전히 임하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주 머리가 되셔야 돼요. 완전히 나를 지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히 날 지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주신 말씀, 사울에게 기름부음을 주시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로 모셨다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로 모셨다면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듣는다 라는 말은 무조건 그 말에 경청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100%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음성을 들을 때만 그거를 순종하는 거로 착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 그분을 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게 뭐예요? 주님 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묻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주님이 말하면 그때서 그것만 하고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셨어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한 거예요. 더 이상 죄성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죄성이 가졌던 마음이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내게 주신 그 생명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거, 그 의가 나를 주장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거예요. 의가 그분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늘 내게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내가 지배받게 돼요.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영에 감화 감동을 받고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에게 한 말씀, 어떤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명령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대적을 했어요. 제일 먼저 만난 게 아말렉이에요. 광야로 들어가서 주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것을 대적하는 이 아말렉. 이스라엘에 가는 행로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막은 아말렉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치되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어요.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뭐냐면 그들의 아비, 자녀, 아이를 낳는 여자 또 그들이 사용했던 물건, 그들에게 뭔가 유익하게 했던 모든 소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아말렉이 하나님한테 미움을 받아서 진멸을 하라고 한 것이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길에 그들을 대적하고 방해했던 일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그들이 이와 같은 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삶이 어디로 가는 삶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삶이죠. 진정한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엄밀하게 표현을 하면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고 아 그렇구나 깨달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깨달아 아는 게 우리 심령까지 들어오는 시간의 거리는 한참 걸려요. 그런데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져야 되는 바로 천국이 되어져야 하는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가나안 땅인 거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한 땅인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땅인 거예요. 죄성으로만 가득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로부터 이 가슴까지 내려가는 길이 광야길인 거예요.
그 길에 뭐가 계속 방해를 하냐면 아말렉 족속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 족속이 방해를 하니까 이거를 진멸해 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 족속을 우리 잠깐 살펴보시겠어요? 제가 여러 번 아말렉 족속의 얘기를 이미 했지만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이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딤나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냐?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을 얻어서 그 첩의 이름이 딤나인데 거기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그 아말렉이 어떤 예언을 받아요? 어떤 예언을 받느냐? 그게 민수기 24장 20절에 나옵니다. 찾아서 봉독해 보겠어요. 봉독합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아말렉이 민족의 으뜸이라라는 말을 해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어요. 엘리바시도 그에게서 장자로 태어났어. 그런데 거기서 또 아말렉이 태어났어. 그러다 보면 뭐냐면 이 장자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모든 권세, 기업을 물려받는 자를 의미해요. 근데 에서가 그 아버지 이삭의 기업을 물려받았냐 하면 물려받지 못했어요. 왜 물려받지 못했어요? 에서가 물려받지 못한 이유를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25장 32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근데 34절을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니까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그랬어요. 33절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죠. 근데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졌어요. 장자의 명분은 바로 아비의 모든 기업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 그러니까 그래 가져가. 그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장자의 명분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에서가 생각한 장자의 명분은 이름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비로부터 이제 기업을 내가 다 아버지 이삭이 나에게 줄 건데 그 재산을 내가 물려받는 이 물질로 물려받는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명분이 무슨 중요한 일이냐. 그러니까 그 명분은 그냥 가치 없이 그래 너 그 장자라는 이름 가져 하고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비록 장자로서 모든 그 민족의 으뜸이 된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민수기 24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들의 향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자예요. 그 축복의 약속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를 내 장자로 여겨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가 축복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를 저주하려니까 저주하려고 하는 자들이 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뭐의 약속을 가져서 장자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아들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보기에는 장자가 된 에서가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축복이 다 누구에게로 넘어갔냐 하면 그 아들 야곱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에서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장자의 기업을 물려받게 할 모든 복이 에서에게서부터 야곱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으뜸이 되었지만 결국은 멸망받게 되어지는 건 이 세상에서 뭔가 왕권을 가지고 뭔가 권세를 가지고 뭔가 다스리는 것 같고 높아진 것 같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다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에서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이 에서가 야곱과 에서로 인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근데 이 장자 명분을 판 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지 못하니까 장자가 야곱이 되어지고 야곱이 가진 이스라엘은 이름이 장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상 에서가 가진 땅은 더 많아요. 하지만 더 많은 땅을 가졌다고 하고 가나안 땅은 작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셨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 자, 이것은 장자의 명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기 6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 하면 다 후손이 아니라 이삭의 자손이요. 이삭 중에서 야곱의 자손에게 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기업이 아브라함의 기업이 이삭에게 주어지고 이삭의 기업이 야곱에게 주어지면서 그 약속이 그 후손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는 표징이 가나안 땅을 얻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이 영원한 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영원한 기업인 가나안 땅이 이 땅에서 먼저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고대로 하늘로 올라간 하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이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우리 안에서 세워지고 있어요. 각 믿는 자들 속에서 세워지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기초돌로서 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왕국을 세우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국을 지금 우리 안에서 세우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왕국이 세워지는 거, 그것이 가나안 땅이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려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자 할 때 무엇이 나를 방해해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육체의 배고픔, 육체의 정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항상 육의 것을 염려해야 되고 이런 육체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는 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게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머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로 들어와서 머리로는 알아져요. 그래서 믿는다고 생각을 해. 아, 그렇구나. 그건 이해한 거야. 근데 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질 때까지는 아말렉군이 막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 머리로 믿는 믿음이 심령에서 믿는 믿음이 되어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믿는 게 아닌 사람 너무 많아요. 머리로 믿어지는 게 가슴에서는 안 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말해요. 왜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아말렉이 막고 있으니까요. 그 아말렉은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너는 저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한 거는 온전히 내 심령이 예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그 왕권이 세워질 때까지 막는 모든 것은 머리로부터 가슴 심령까지 십자가의 길이 뻥 뚫어지게 하는 이 일을 막는 모든 방해하는 것은 다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아말렉과 하나님은 언제까지 싸운다 그랬어요?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싸우신다 그랬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을 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맹세까지 하셨어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운다는 얘기는 너희들의 자손 대대 손손이 아말렉과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자 손손인 거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자손인 우리의 대대 손손과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모든 아말렉과 대대 손손이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이 대대 손손이 아말렉과 싸우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이 무슨 그냥 은사 받아서 방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뭐 병 고치고 예언하고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아말렉과 대대손손이 싸우기 위한 기름부음입니다. 사울이 기름부음을 받은 것은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기름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장자의 명분, 장자의 기업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물리치라 이 말이에요. 장자의 기업을 에서가 받았는데 그 에서가 육체의 배고픔 때문에 버린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문제 때문에 아유 무슨 장자는 무슨 장자, 장자의 명분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 사람들 그런 설교도 잘 안 들어봐서.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나? 그리고 뭐에 대한 축복을 바래요? 물질의 축복. 어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고 가르쳐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돼야 된다. 복 받아야 된다. 부자 돼야 된다. 내가 만약에 부자가 안 되고 내가 만약에 이 땅 가운데 고통을 받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물론 이 땅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10의 일을 드렸을 때 창고에 차고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이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바깥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른 사람은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없어도 감사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해. 차고 넘치니까.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들어오면 집에는 무슨 떡광주리가 있지만 바깥에는 떡광주리가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인간은 이 육체에 초점이 맞춰 있으니까 성경을 육체적으로 자꾸 풀으려고 그래요. 인위적으로. 그런데 나가도 복을 받는다면 아 나가도 그러면 어딜 가든지 돈이 잘 벌려서 부자가 되는 건가?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이 늘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대대손손이 아말렉과 싸워주시니까 나는 어디 가서든지 마음이 부자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런 부여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고난의 그 길은 우리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그 가나안 땅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는 여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정이 무엇을 향한 여정이냐는 거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정 속에 우리를 방해하는 건 당연히 아말렉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기 때문에 주님이 대대로 싸우신다라는 걸 기억하고 내가 계속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나도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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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가는 건데 요 죽어가는 이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말씀에 의해서 아말렉을 죽이고 죽이면서 예수님과 더욱더 연합되어갖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가고 그러면서 완전한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어지고 내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완전히 임하여서
왕권이 내 안에 충만되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 그러면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장자의 명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 이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아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장자의 명분을 주신 건 바로 그의 안에서 그 기업이 이어져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에게 장자의 명분을 준 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서 온전히 왕국이 세워지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장자로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고 그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게 하기 위함.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그의 형상을 입어야 그의 나라, 그의 백성, 그의 몸, 그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임은 교회요. 세워지면 교회가 아니라 빌딩을 세우면 교회고 그 안에 모여서 할렐루야 짝짝꿍 하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데 그 형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때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반드시 죽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야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삶이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져가는 삶인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나 세워진다는 거나 왕권이 점점 더 충만해진다는 거나 성령 충만해지는 거나 생명 충만해지는 거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부터 17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서를 어떻게 표현했나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가 왜 이렇게 되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그 장자의 명분을 우린 꽉 잡아야 돼요.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것밖에는 기름 부음을 받을 길이 없고 그것밖에는 왕권을 가질 길이 없고 그것밖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14절부터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와 같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에서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과 거룩함을 어디서 입고요? 십자가에서 입죠.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화평과 거룩함을 입지 내가 그 피를 힘입는 건 회개를 할 때 입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피를 힘입죠. 그래야 거룩함을 입잖아요.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의 평강을 내가 힘입어서 화평케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내가 죽어야 화평케 되어져요. 가정이 화목해지려면 내가 죽어야 화목해져요. 상대편이 안 죽어도 내가 죽으면 반은 화평해져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절대 하나는 소리 안 나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죽으면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거기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부른 자를 먼저 죽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나중되는 자가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내 안에 이 아말렉을 진멸해 버리지 않으면 쓴뿌리가 나서 나도 괴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더럽게 해요. 믿는 모양만 갖고 있어서는 절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다 진멸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속성, 걔네들이 맺은 자녀들 우리 안에 있어요. 거기에 맺어진 모든 것들 다 진멸해야 되는 거야. 걔네를 세운 집 터전도 있어요. 다
다 진멸해야 돼요. 걔네들이 사용하는 졸개들도 있어요. 다 진멸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는 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고 예수 보혈을 뿌리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받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울과 이 아말렉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고 그 장자의 명분은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요 그 하늘의 기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그 기업인 하늘 왕권을 우리가 얻게 하시고 그 하늘 나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온전한 성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방해하는 모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에서의 후손들을 철저하게 주님 진멸케 하옵소서.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자꾸 육에 속아서 육의 것을 따라가기도 하고 때는 육의 일로 인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맺는 많은 열매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신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아말렉의 그 모든 존재들을 다 진멸케 하시고자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아말렉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머리로 온전히 주로 모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시고 날마다 날마다 변화받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모든 아말렉의 요소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내어 쫓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채우고 채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에 이르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아버지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 안에서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게 하시고 항상 우리 심령이 넘쳐나는 복으로 부요함으로 만족함으로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